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기아와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한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것이라는 협력설이 다시 제기됐습니다. 결정된 바 없다는 기아의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협력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내 한 언론은 기아와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계약 시점까지 특정했습니다. 또 기아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초기 연간 10만 대 수준의 애플카를 생산한 뒤 40만 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. 애플이 투입하는 4조 원은 전용 생산 설비 구축 등에 사용될 것이란 관측을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기아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지난달 공시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.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협력 가능성은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애플 분석가로 알려진 권민채 애널리스트는 애플카가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기아의 생산 공장이 미국 조지아에 위치한 점도 협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입니다. 조지아 공장 인근에 현재 배터리를 수급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공장이 있고요. 상당히 많은 부품사들이 같이 있잖아요. 애플 입장에서 원샷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죠. 기아는 지난달 공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오는 19일쯤 다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.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.